자, 이번 시간에는 누숭 활용 수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숭을 영어로는 이제 Factorial이라고 하는데, 1부터 100까지의 누숭의 합, S는 1 Factorial 더하기 2 Factorial 더하기 3 Factorial,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0 Factorial까지를 합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S를 구해서 출력한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N Factorial은 자연수 n에 대한 누승으로서 1부터 n까지 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factorial에 관한 부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factorial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부터 n까지의 곱입니다. n factorial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까지 가는 거죠. 따라서 n의 factorial은 n-1의 factorial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팩토리얼은 1이지만 2팩토리얼은 1팩토리얼에다가 2를 더하는 거고요. 3팩토리얼은 2팩토리얼에다가 3을 곱하는 거죠. 그다음에 4팩토리얼은 3팩토리얼에다가 4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각각의 앞에 있는 팩토리얼에다가 새로운 수를 곱해서 또 새로운 팩토리얼을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n팩토리얼은 n-1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의 누승 n팩토리얼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1부터 n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연속적으로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전에 구했던 n-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n을 곱하면 새로운 n팩토리얼이 구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팩토리얼을 구하는데 이전에 있는 숫자에 관한 팩토리아를 이용하죠. 이런 경우를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고 그래서 recursive call, 한글로는 이제 재기 호출, 반복 호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 팩토리아를 구하려면 n-1의 팩토리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순서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n, f, s. n은 그 자연수 1부터 n까지를 보관하는 변수고요. 초기값은 1이고 f는 그 자연수 n에 관한 팩토리얼을 보관하는 변수입니다. 이래서 초기값 1 같은 경우는 1팩토리얼은 1이죠. 그다음 s는 이러한 자연수의 팩토리얼의 값들을 합한 것을 s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값은 역시 s는 1로 둡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n은 1, 자연수의 초기값이죠. f는 1, 1팩토리아의 초기값이고 s는 1, 이 f의 이제 초기값이죠. 누적값. 그리고 밑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n은 하나씩 증가하죠. n은 n 플러스 1. 자, f는 앞에서 구했던 f 곱하기 n. 이전에 n-1의 누승에다가 n을 곱하는 형태를 이용한 겁니다. 그다음 s는 현재 s에다가 f 값을 더 추가해서 더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n이 100까지 다 진전이 됐으면 이 S를 프린트하면 되고요. 100까지 진전이 안돼 있으면 다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할 때는 N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순서도가 나왔고요. 이거를 디버깅 표로 확인하려면 이제 1 검은 번호 1, 2, 3, 4, 5, 6, 7 이렇게 잡아놓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디버깅 표에서 사용되는 거는 주로 변수나 아니면 조건 수식의 판별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NFS 또 NFS 따라서 NFS는 1, 2에서 수정이 되거나 지정이 되거나 3, 4, 5에서 바뀌겠죠. 그다음에 조건 수식을 따지는 거는 6번입니다. 그래서 디버깅 표를 보시면 NFS 이렇게 되어 있고 단계값, 단계값, 단계값. n100인가를 체크하는 또 단계 값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1번에서 nf는 값이 11, 그 다음에 2번에서 s는 1, 초기 값이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2, 3, 4, 5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증가가 되고, 이용 f 값은 이전에 팩토리얼 값에다가 이 n 값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1에다가 2를 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2에다가 3을 곱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이 되는 거고, 요 6에다가 또 4를 곱하면 4 팩토리알, 24에다가 5를 곱하면 5 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S는
이제 초기 값에다가 이런 F를 새로 계산한 값을 더하죠. 1 더하기 2가 3, 3 더하기 6은 9, 9 더하기 24는 33. 이런 식으로 쭉 되고요. N이 100이냐 그럴 때 처음 100까지는, 100이 될 때까지는 다 false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100이 딱 되는 순간에 팩토리얼을 구하고 종료하면서 S 값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이 recursive call, 재기 호출로 팩토리얼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n 팩토리얼은 n 마이너스 팩토리얼 곱하기 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 팩토리얼을 구하려면 먼저 9 팩토리얼을 구하고 거기에서 10을 곱하면 되죠. 그럼 9 팩토리얼은 또 어떻게 구할까요? 8 팩토리얼을 구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n 값이 점점점점 작아지면 나중에는 1 팩토리얼을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는데, 1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나 그보다 더 작은 0 팩토리얼을 구할 때 얘들은 기본적으로 1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재기 호출을 이용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것을 보겠는데, 시작 부분에 start 대신에 fact n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 flow 차트 순서도가 n에 관한 팩토리얼이라는 걸 표시를 했죠. 만약 n이 0보다 크면, 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러면 0 팩토리얼은 1이죠. 그러니까 1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n도 하면 되고요. 만약에 0보다 크면 f 값은 어떻게 되냐면 factorial n-1을 자기 자신 호출하죠. n 대신 n-1을 해서 그 값에다가 n을 곱하면 f가 되고 그 f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fact n-1은 다시 자기 자신을 불러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n 값이 0인 순간에 이 부분에 걸려서 1이 되죠. 그러면서 끝나면서 계속 밑에서부터 값이 위로 올라오면서 곱하기가 누적이 되면서 누순이 계산이 됩니다.